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연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쭤볼 거는 인물 사주인데 좀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인물 사주 봅시다. 성도 알려드릴게요. 네네. 특별히 김씨입니다. 김씨 여자 남자. 여자야. 김씨 여자? 몇 년? 72년? 임자년에 여자 김씨?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전 국민들 중에? 전 국민이야? 무당들 중에 이 사주 모르는 사람이냐고. 임자년에 여자 김씨다 그러면은 영부인이잖아. 이거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봐야지. 이거는 뭐, 실패. 김건희 여사 맞죠? 딴거 찍을게요. 아니, 그냥 해봐요. 지금 진짜요? 국민들이 아니 굳이 많이. 뭐 선생님한테 속이는 걸로 몰래 안 찍어도 되니까. 아 요즘에 뭐 어머님도 나오셨잖아요. 가석방 하시고 네. 또 조국 당대표랑 뭐다뭐뭐 특검을 만들자 난리를 치고 많이 소란스러운데. 그래서 이분 이제 진짜 뭐 임기 안에 진짜 이런 특검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들어가 있지. 안 아예 안 들어가 있지. 그곳에 좀 궁금해서. 네,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탄핵에 관련되는 특검법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조국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 들고는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밀고는 가지만 앞에서 그거를 지키고 있는 장군이 하나 계시잖아. 장군이요? 장군. 대통령님? 그렇지. 장군이 하나 계시잖아. 장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마지막에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의 마지막에 자존심이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와이프를 내줬다가는 그 다음에 여파가 이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야, 내용이. 와이프 건드려서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뭐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는 나올 거고. 왜냐면 이 재물에, 김건희 여사가 재물에 운이, 사주팔자의 재물에 운이 한계가 없어요. 한계 원래 없죠. 사주가. 무한이네.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무한대에 재물을 지닐 수 있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주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욕구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변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고. 그런데 과연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될까? 거의 임기 마지막 무렵에 통과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몇년 남았지? 한 10년 정도? 올해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됩니다. 내년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 특검법이 통과는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통과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냥 시추에이션. 조사를 받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조사는 받으나 이미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것으로는 그냥 시츄에이션이라 함은 그냥 한다는 거겠지. 결과가 없는 거를 한다는 거라고 봅니다. 걸려 들어갈 일은 없다. 구속될 일도 없다고 보십니다. 단,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외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상황이고, 구속되거나 쇠고랑을 찰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이 머리 쓰는 거는 웬만한 무당을 뺨치는 머리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2, 3년 향후의 것을 내다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어떤 뭐 무슨 법사나 이런 무교의 종교에 도움을 받는 이가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도움보다는 본인의 직성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흔들어 놓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 흔드는 것도 과연 정말 흔드는 것이냐 간파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이슈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흔드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향후에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네. 그때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주에 전체적인 인간의 사주로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욕심은 굉장히 많으나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운이 나빠 가지고 부설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운이 나빠 가지고 그걸 내가 형을 받는다든지 구속된다든지 관제가 있다든지 이게 없어요. 사주 자체에 그게 없단 얘기예요. 야, 그럼 영부인의 돈복은 타고났고 끝내지는 사주네요. 이 사람 사주의 50% 이상이 왕의 사주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카타라 이게 뭐 말은 안 되긴 하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네. 어디까지 갔을까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나쁜 영향을 주는 왕이 됐겠죠. 아, 왕은 왕, 그러니까 왕은 내내 나쁜 영향을 줬다. 또라이 왕. 또라이 왕. 네. 그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면은 자기는 뒤에 물러나고 앞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아, 조정을 한다. 그렇죠. 사람 시기와 때에 맞춰서 사람 사용하는 거에는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인기응변에 능하다. 그럼 기업 청소도 잘 맞겠네요. 사람들 잘 다 맞죠. 조정하고 잘 직원들 따따따따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중요한데 네.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작전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작전을 하는 건데 그거 성공률적인 퍼센트를 보면은 70-80%예요. 70-80%라 하면 거의 실패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매우 높은 거죠. 그럼.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끝으로 뭐 건강이나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뭐 많으신 편,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50대 초반이시니까. 네. 건강적으로 볼 때는 내년 운기에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아, 사고수라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고수예요. 옛날에 우리 왜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네. 좀 이렇게 비명할 때 보면은 안 좋은 그런 불변의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고수. 그렇죠. 밖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년에 그런 운 조금 네. 안 좋은 운이 좀 있으시고요. 건강적으로 다른 쪽으로 보면은 무릎관절. 무릎관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시고 시력도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시력도 너무 많이 안 좋으시고 다른 건강의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금만 꼬집으면은 이렇게 조금만 꼬집혔어 그러면 와 나 피 철철 흘렸어 이런 성격들 있죠. 아, 엄살만. 그렇죠. 그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시기와 때에 맞춰서 잘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년이 조금 불안합니다. 내년 후년까지 가요 이게. 후년까지 거의 임기가 거의 다 돼갈 무렵에 1년 6개월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때 밖에서 들어오는 칼을 조심하셔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